5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가배상법 7조가 정하는 상호 보증은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 상호 보증 한번 보실까요? 국가배상법 7조에 이제 상호 보증이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상호 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게 있으면 됐지? 그 나라와 조약까지 맺어질 필요가 있냐?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56번.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국가유관법이 정한 보상금을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아, 이건 뭐 이중배상금지? 볼까요? A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죠. 근데 그 29조 단서에 A가 만약에 유족배상금이라든지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보상금 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할수 없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철원 교수님의 평석이 있는 거예요. 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 군인은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해석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 그래서 전남대 이철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석을 하셨으니까 그 중에 뭘 먼저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 57번.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위에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 충분함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 만료 지역구 선거권 인정하지 않는 건 합헌이라고 봤어요. 왜 그래요?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지역구에서는 무엇까지 중요해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서는 제한을 두더라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 측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고 봤어요. 다음에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재보궐선거는 띄엄띄엄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역도 한정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재보궐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간을 가동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보통선거 중에 위배된다 볼수 없다. 재보궐선거에서. 그다음 59번 승진 가능성. 공무단임권의 범위에 이제 포함되느냐와 관련돼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불가하다고 봐서 공무단임권 보호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사례가 뭐였었냐면 경찰청 내 일반직 공무원들이 정원이 많이 증가해서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이게 공무단임권 좀 그렇죠? 해줬더라도 공무단임권 침해가 생길 여지는 없다고 봤어요. 수뢰죄, 선거유예,
가면 되지. 공동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을 딱 해줘야죠. 당연퇴직. 금고이사.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 금고이사. 선고유예. 이때는 집행유예보다 선고유예가 가벼운 문제죠. 근데 당연퇴직하면 이건 유연.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하나가 수례죄. 수례죄는 그 공직, 그러니까 공무원 직무의 어떤 그 불가매수성 내지 연결성 막 이런 것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더,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았어도 당연퇴직하는 게 합헌. 그래서 수례죄는 수수에게 다가에 상관없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성과 연결성, 청렴 결백, 연결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며 불신을 초래함으로 형법상 범죄와 달리 엄격하게, 그래서 공무원 안건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당연퇴직 사유하고 다르게 임용 결격 사유에는 기준이 선고, 그러니까 선고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그 당연퇴직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중에 이렇게 퇴직시키는 거고, 임용결격은 아예 들어오는 단계에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용결격 사유로 삼는 건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용결격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임용돼서 이렇게 일한 그 어떤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용되더라도 그건 당연 무효. 그래서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일했는데 돈을 아예 안 줘? 아니, 다르게. 퇴직금 말고 다른 식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받은 청구권.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아. 왜냐면 당연 무효니까. 그렇지만 재직 기간 중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대가에 상하는 금액에 반환을 부당이득. 이건 민법상 이죠? 근데 퇴직금은 행정법상의 어떤 구제수단인 거죠? 그래서 공무대안인권을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 그래서 국민투표권자를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생활 영역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자, 이게 왜 그런가 보시면, 아까는 선거였었죠? 이거는 국민투표예요. 그럼 선거하고 국민투표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선거는 뭐 이렇게 전제조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인물에 관한 선거. 국민투표는 특정한 국가정책에 대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에 관한 정책에 대한 결정. 그래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 선거권하고 좀 구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생활력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선거하고 국민투표하고 이렇게 인물에 관한 결정, 사안에 관한 결정, 이거 이게 바꿔서 이렇게 내기 좋죠.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정치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방 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고, 이게 궁극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그게서 실제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사의 상호견제 균형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되거나 지방자치대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런 이유를 들어서. 64번.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자, 이거는 저 헌법 조항에 의장 1인,
그 다음에 부의장 2인으로, 이거 헌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부의장을 3인으로 늘리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셔야 돼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심신상실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연정자? 아, 그럼 뭐야? 부의장 보통 그 두 명으로 구성하는데, 그 제1 뭐 여당이든, 그 다음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직무대를 지정할 수 없다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순, 이렇게 연장자 아니라는 거.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회장, 이렇게 해서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은 사임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라는 거. 66번. 헌법 제50조 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입법 과정에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국회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이해관계 상관없이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이게 조문 때문에 그러죠? 우리 헌법 50조 1항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사 공개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는 방청보도 회의록 공개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입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관리인데, 이거는 저 규정의 어떤 취지로 본 건데,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국회법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그렇죠? 정보위원회는 뭐예요? 국정원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 상임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비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다만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그래서 보시면 공개하지 아니하는데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 보통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여기서 하죠. 실시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68번. 법원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 종족수의 미달. 출석. 보통 의결 종족수가 어떻게 돼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출석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과반수 출석에 출석형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근데 과반수 출석에 출석형 과반수 찬성을 하거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이제 부결로 되는데, 아예 과반수가 출석을 안 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도 출석해서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와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출석하지 않아서 해당 법원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원에 대해서 재표결을 한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가결 선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해서 반대 투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율은 같다. 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집계 결과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과반수 출석에 미달한, 출석에 미달한, 과반 찬성에 미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사는 부결로 확정. 그래서 이를 무시하고 재표를 실시하면 일사부의 원칙에 위배돼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 69번.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땐 계속비.
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준은 5년 이내. 그런데 사업 규모가 크거나 국가 재원이 이제 많이 들어간 경우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비의 의미와 5년 이내로 하고 사업 규모 등을 봐서 여권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임명동의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그래서 조국 교수가 이제, 여기 이제 국무총리인데 예전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막 그 인사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하느니 뭐 하루로 하느니 3일로 해야 된다는 막 그 말이 많았었죠. 근데 그 기준은 3일 이내. 근데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통 인사청문을 마쳐야. 그래서 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하는 거는 헌법에 따라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회는 임명동의 제출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데, 그것을 다시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넘기면은 여기서는 15일 이내에 마치고, 그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다 숫자들 최근에 문제 되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71번.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해임 건의 발의되는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아니고 72시간 내에. 아, 여기까지 맞네. 무기명. 무기명 투표. 해임 건의안. 그럼 해임 건의안 여기에 막 이렇게 찬성 뭐 반대 이렇게 할때그 눈치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명. 그래서 본회의 보고된 또 24시간 70일 이 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되는데, 이때 표결되지 아니한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후에 나오는 체포 동의안 이게 상정됐을 때, 요때 그 표결되지 않았을 때 하고 구별하셔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되냐? 다음 회기에서 표결로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이따 79번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2번. 우리 헌법의 국정조사권은 72년 4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80년 5공 헌법에서 헌법에 최초로 규정. 이런 거는 그 의미가 있는 헌정사예요. 국정조사는 4공화국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됐다. 5공에서 신설된 현행 헌법도 유지. 국정조사, 감사, 제헌헌법에서 채택해서 4공화국에서 폐지된 다음에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 비교해서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한 연역이에요. 73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규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감사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할 수가 있어. 특별시 광역시 도. 근데 이거, 1호부터 3호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필요하다라고 의결한 경우. 그래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하나는 경우 여기에서 제외된, 아까 뭐 시군구 이런데. 그래서 자치대 감사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는 아까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도는 제외가 된 거죠. 74번. 국정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뭐 서류 같은 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규정에 불구하고. 자, 요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된다. 자, 이게 문제 풀다 보면 거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제출 의무를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75번. 국회의원의 의장석.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조문에서 이런 것들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중요한 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모든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위중하다고 봐서, 그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로서 해당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문도 이렇게 적시해놨어요. 76번.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사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무슨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툴 수 있냐와 관련돼서 이게 논의가 있죠. 그래서 국회는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데, 그 징계의 가장 심한 징계가 제명인데, 제명하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항과 사망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77번. 헌법은 국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법률. 이게 참 저렇게 나오면 굉장히 괴롭죠. 근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법령이면 이제 뭐 대통령령 뭐 이런 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률이 기준이 되는 거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 이거는 이제 사보임과 관련된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 패스트 트랙 관련돼서 그 사개특위, 정개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하고 그 공수처.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기에 관심 있고 정의당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이거 표결 과반수를 넘기 위해서는 이거 서로 주장하니까, 그래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사개특위를 넘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에서 한 사람이 반대해서 이걸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관영 의원, 그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요 사개특위에서 제하고 최희배 의원을 보임을 시킨 거죠. 여기에 임명해서 이 사람이 찬성을 해서 사개특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올려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한당에서는 이게 이제 막 불법 이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실제로 그 전에 이게 그 김홍신 의원 사건인데, 김홍신 의원이 뭐 이렇게 재정 분리 그러니까 그 병원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재정 분리를 하는 그 당시 한나라당의 그 당론에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재호 원내대표가 그 김홍신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시켰던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의원의 요청이 있으면은 대표위원, 지금 원내대표죠,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이제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합법적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한당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냐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판결 나올 때 그때 당신들이 이제 주역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인정되는데, 이 사건 사보임에는 기본적으로 국회 조직 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봐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성급하게 위헌이라는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79번 국회의장은 정부의 의원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개의하는 본인의 일을 보고하고 본인의 보고가 된 때로부터 48시간 후 70일 내에 표결하되 이렇게 딱 감춰놓고 이게 잘 몰라 72시간 이게 주목하면 24시간 후 72시간이네 표결하되 체포 동의 아니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장의 상정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아까는 해임건의안 80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약간 이제 넓히는 그래 뭐 이 정도 문제 근데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16년 변진데 갑이 이제 국회의원이요 이제 사례형 객관지 났던 건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갑의 발언이 직무수행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듯 하잖아요. 그죠? 못했다면 하더라도, 뭐만 하다면 하더라도, 여기서 요 뒤에 문장을 요 앞으로 갖다 놓고, 저 앞에 문장을 요 뒤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해당 발언 요게.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기억을 하세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없다 하더라는 게 좀 넓히려는 어떤 이런 취지 이렇게 말 바꾸면 어려워요. 81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립대학 교원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4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다른 예를 들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은 4년이다 보니까 그냥 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이 장기화. 학생들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는 입후보해라. 입후보할 때는 자르지나,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비로소 사직하도록 그 다음에 4년이란 기간 그래서 치매 최소 5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의 다음날 0시 종전에는 그 다음날 10시부터였어요 그래서 0시부터 10시까지 그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서 0시로 개정한 거예요 근데 개시되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그 다음에 권위로 인한 재보궐선거죠. 이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 5년의 임기. 그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새롭게 개시가 된 거잖아요. 잔임기간이 아니라. 일반 사면뿐만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그러니까 위로 보고하는, 상신하여야 한다. 일반 사면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특별 사면에만 이런. 그래서 특별 사면 등의 상신, 법무장관은 특별 사면, 뭐 특별 감형 이렇게 할 때는 상신을 하는데 특별 사면, 감형, 복구 상신할 때는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 특별 사면이라는 거.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위에 비추어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볼까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교통부, 외교부 이렇게 쭉 있는데 감사원이랄지 국가정보원이랄지 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정원.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라고
좋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